완전한 정권 교체는 내년 선거에서 우리가 압도적 다수당이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2023년 새해에 복 많이 받고 만사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지난해는 5년 만에 우리가 정권 교체를 이루었는데 뭐니 뭐니 해도 대구 경북의 공이 가장 컸습니다. 24만 7,077표로 아찔하게 이겼는데 24만 7,077표로 아찔하게 이겼는데 대구 경북에서 171만 5,394표를 이기줬어요. 170만 표를. 딴 데도 대구 경북만큼만 하면 좋겠어요. 우리 자부심을 가져도 되고. 그런데 정권 교체는 해놓았는데 국회의석은 여전히 내년까지 민주당이 많고 이 사람들이 정권 뺏겼다고 몽리를 얼마나 부리는지 자기들 집권할 때 안 하던 것도 다 해제시키겠다 그래. 양곡관리법 무슨 뭐 희한한 법들을 다 하겠다고 해서 완전한 정권 교체는 내년 선거에서 우리가 압도적 다수당이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그런데 저는 대구 경북은 걱정을 안 해요. 여기 계신 분들이 아들, 손자, 며느리 전부 전화해가 수도권이나 이런 데 딴 데 전부 우리 뽑도록 해야지. 대구 경북은 뭐 우리 어차피 다 우리 당 지지하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초등학교 동요에 개구리라는 노래가 있어.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모여서 노래한다는 게 있는데 아들, 손자, 며느리에게 다 전화하고 해서 내년 총선 꼭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만 윤석열 정부가 완전한 정권 교체를 해서 정말 대한민국을 제대로 된 나라로 만들지 내년 총선에서 압승하지 못하면 정권 교체가 반쪽에 그친다. 맞죠? 여러분들 전부 힘 합쳐서 내년 정권 교체 총 매진해주고 오는 3월 8일에 전당대회에서 새 지도부를 뽑습니다. 오늘 지도부 하실 분들 많이 오셨는데 말씀 잘 들으시고 우리 당을 총선 승리로 이끄는 분들을 잘 뽑아주십시오. 복 많이 받으시고 대구 경북 화이팅을 한번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대구 경북 화이팅!